등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동호회도 있지만 지나친 침묵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느슨한 관계, 딱 하루 동안 취미를 같은 마음으로 즐기고 쿨하게 헤어지는 서로에게 부담이 없는 점이 이 소셜클럽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제 프립의 장점은 우리가 잘 모르던 이 한국의 역사라든가 인문, 지리, 문화, 미식 다양한 측면의 지식들을 함께 걸으면서 건강도 충전하고 지식도 충전하는 그런 이색 하이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산을 가지고 하는 역사 탐방 프로그램들은 되게 드뭅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역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정보들을 참여자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는 어딜 가서도 경험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. 기존에 이제 원데이 프립으로 등산을 신청했는데 한 번으로 끝나기엔 좀 아쉽다는 의견도 있어가지고 취향이 통하는 사람들 간에 여러 번에 걸친 만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셜클럽으로 확장을 하게 됐습니다. 동네에서 좁은 인간관계 위주로 이제 어울리며 살았었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. 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도전해 보려던 찰나에 소셜클럽이 오픈을 했는데 등산이 주차별로 읽어봤는데 굉장히 짜임새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신청하게 됐는데 이제 만족해서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. 나이가 들면서 약간 관계 맺기가 조금 부담스럽잖아요. 그런데 프립에 오게 되면 서로에 대한 그 배려가 되게 쿨하고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오히려 기대하지 않은 사람한테 배려를 받으니까 오히려 더 그게 고맙고 찐 전우애가 생기고 같이 고생을 하고 힘든 산행을 하니까 그래서 그 여정을 함께하면서 더 많이 배우고 싶었고 그리고 저한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.